안녕하세요. 제알람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2023년에 요즘 핫한 코팅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되고 있는 게 일반 무락스가 아닌 유성 코팅제들이 대한민국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팅제들이 해외에도 지금 나가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는 사실 이런 유성 코팅제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해외에서 들여온 아이템들이 많았죠. 근데 국내에서 자체 개발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양산화까지 시작된 대표적인 두 아이템이 있죠. 요즘 루미너스의 LM 그래핀과 더 클래스의 블랙, 메탈 블랙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무락스처럼 그냥 사용하면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조사에서도 특히 무락스처럼 사용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유성 코팅제들은 사실 유리막 코팅제와 좀 근접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차이가 무락스는 말 그대로 물이 들어가 있고 얘네는 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얘 기름으로만 만들어진 코팅제예요. 유리막 코팅제는 유리막 코팅제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지. 그래서 우리 카티바 상세 페이지 보면 아시겠지만 배합비와 배율이 엄청 중요해요. 원료는 무락스 만드는 원료는 정말 많은데 이거를 얼마나 잘 배합하냐, 유리막 코팅제처럼 고농축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유성 코팅제처럼 가볍게 펴바르게 사용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기술력 차이들이 좀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디테일러 분들은 아 저게 유성 코팅제니까 어떤 것부터 작업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저 작업이 성공하겠다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요즘 소비자 그 분들이 문을 많이, 엄청 많이 주잖아요. 그냥 했더니 얼룩 남았어요. 그냥 했더니 뭐가 잘 안 돼요. 그냥 했더니 비딩이 안 나와요. 그냥 일반 타월로 했더니 뭐가 어째요 저째요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성 코팅제를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와 성공할 수밖에 없게끔 작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유성 코팅제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맨 처음 조건이 면도장면이어야 됩니다. 탈지라는 거는 도장면에 있는 모든 유분기들을 다 빼내주는 거예요. 도장면 위에 유분기가 있는데 그대로 유분기를 얹으면은 이것끼리 서로 섞이겠죠? 막 밀리면서 잔성 남길 거고 끌려다닐 것이고 유분기가 이미 베이스로 깔려있는데 어떻게 그 다음 코팅제가 도장면에 앉겠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프리워시하고 프리워시하면은 유분기도 없애고 그 다음 가산필이라면 유분기도 없애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도장면 위에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물들도 남아있고 미네랄도 남아있을 것이고 왁스끼리 성분끼리 섞여가지고 거뭇거뭇거뭇하게 왁스때가 남아요. 또 예를 들어 무슨 작업이랄까요? 지금 도장면에 콕 박혀있는 철분도 빼내야 도장면이 맨들맨들 하겠죠? 쉽게 말해서 사람 피지를 다 녹여준 겁니다. 녹여주고 이제 사람 피부를 스크럽을 하는 거죠. 스크럽을 하면 도장면들이 맨들맨들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이거 신차 때 처음 만져본 그 느낌인데 하는 그 완전 생 면도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상처럼 물을 완전히 튕겨내지 못하고 머금고 있는 상태, 이 탈지 상태까지 완성이 돼요. 그 다음은 뭘까요? 맨 마지막 작업 폴리싱이란 게 있어요. 폴리싱을 해서 이 스월드를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스월드들이 막 그죠? 그래서 도장면들이 이렇게 고르지 못하고 이렇게 파인 부분들을 싹 잡아준 다음에 매끄러운 일자 도장면에다가 유리막 코팅을 보통 올리는 거거든요. 유성 코팅제도 그 원리가 필요해요. 그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 과정이 없으니까 유분기들을 남겨놓거나 아니면 왁스 잔여물들이랑 그 유성 기름들이 섞이면서 잔사들이 계속 남기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유리막 코팅제 30ml짜리를 우리가 발랐어요. 바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관리는 그냥 무락스로 하시면 되거든요. 고체왁스를 바르셔도 되고 왜냐면 베이스 층에 튼튼한 코팅막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것들로 뭐 웨닥스를 바르든 광부스터를 바르든 계속해서 유리막 코팅제가 데미지를 입으면 입을수록 메꿔주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이제 유리막 코팅 관리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300ml잖아요. 레이어링 권장이 유리막 코팅도 한 두 번까지밖에 안 돼요. 이거를 계속 덧바른다 해가지고 코팅막이 막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근래에 이 두 제품들 겨울에 욕을 엄청 먹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참 이 좋은 제품 갖다가 왜 욕을 먹는지 모르겠다만은 작업 환경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겨울에 지금 온풍기 나오고 아까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이 실내가 어떻게 돼요? 습해지지. 그 다음 겨울에 밤은 어때요? 셀프 세차장 습하지. 춥고 습하지. 이 코팅제들이 안착이 될 수가 없어요. 일반 물로 된 무락스를 뿌려도 우리가 옛날에 찍었던 영상 한번 있지? 아무리 가벼운 큐디를 바르더라도 도장면 위에 수분기들을 머금고 있는데 그걸 유분기를 갖다 뿌린 다음에 그걸 뭉치면은 물이랑 같이 섞으려고 하면 이게 섞일까요? 그 원리예요. 겨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스트들이 이 영상처럼 이렇게 날릴 때 세차를 전부 다 끝내고 드라잉도 해주고 이 틈새에 있는 물기까지 싹 빼준 다음에 한 10에서 15분 정도는 건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조건에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 일단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준비물은 일단 장갑이 필요합니다. 우리 손에서도 지문이 묻잖아요. 유성 코팅제들 기름 발라놓고서 손으로 이렇게 찍으면 지문이 남겠죠. 그래서 유성 코팅제를 니트리 장갑을 껴주세요. 그리고 기름이다 보니까 혹시나 트리거에서 새 나온 것들이 손에 묻으면 손 씻기가 지랄 맞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착용을 해주시고요. 둘 다
냄새가 일단 맡으면은 아 이거 먹으면 사람 죽겠구나 싶은 냄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까지 착용을 해주시고서 시작을 하시면 된다. 자 보세요, 타월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가 뭐 코코 타월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뭐 중국산 재질들 타월이기도 하고 한데 이렇게 표면에 털이 살아있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털이 우리 강동규 타월인데 털이 밀착되어 있는 것들. 쉽게 말해서 납작한 것과 털이 있는 것. 그러면 어떤 게 더 흡수를 많이 할까요? 털 있는 게 많이 하죠. 털 있는 게 많이 하겠지. 흡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끌고 다니겠죠. 한번 쐈을 때 쭉 끌고 다니면서 계속 묻어있다 가정하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고체악수 걷어낼 때나 마지막 이제 버핑용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탈버핑 타월. 일반 마크타월보다는 훨씬 더 털이 촘촘하고 우리 긴 이렇게 털 달린 것들은 사실 뿌렸을 때 지금 처음 사용이라 지금은 쭉 발리는 것처럼 보일 텐데 얘네들이 오히려 더 도장면에 납작하게 펴발려지지 못합니다. 유리막 코팅제를 괜히 납작한 스웨이드로 펴 발라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진짜 우스갯소리로 유성 코팅제 할 때마다 강동규 타월 쓰세요, 엔엔그래핀 할 때도 아 루미너스에서 우리 강동규 타월 가져가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입니다. 타월의 중요성은 유성 코팅제의 진짜 한 90%는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강동규 타월이 아니라 뭐 지금 이치인에도 피오스타에도 이제 중량이 늘어난 타월들이 있어요. 이렇게 납작한 타월들 한번 띄워드릴게요. 얘랑 얘요 두 타월이라도 사용을 하셔서 유성 코팅제를 사용해 보셔라. 작업성이 달라집니다. 펴 발림도 달라지고요. 한 번 더 뿌려볼게요. 납작한 타월로 뿌렸을 때 발림도 다릅니다. 그냥 무락스 바르는 것 같은데요? 그치? 네. 타월의 중요성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유성 뭐 저희 거 광고하는 게 절대 아니라 유성 코팅제 작업할 때만큼은 납작하고 좀 중량이 높은 타월을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그리고 좀 타월이 비싼 것도 있지만 유성 코팅제를 한번 사용한 타월은 사실상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유리막 코팅제 한번 사용한 스웨이드나 그거 다 버려야 되듯이 똑같이 에른도 어우 씨 많아. 펴 발리는 느낌인데? 이렇게 해서 코팅제를 고르게 쭉 펴 발라주고 말아야 돼요. 자 끝. 그 다음 이거 벌레 가졌다 보세요. 에이 내 쪽으로 불면 안 되지. 내 쪽으로 불면 안 되지. 어디서 갔어요. 집에 갔어요. 갔어, 갔어. 안 갔어. 여기 어디 있구만. 아니 통금 시간이네. 유성 코팅제를 발라놓고 이런 식으로 양 옆으로 계속 잔사들을 확인해 주는 건데 근데 그러기 전에 그냥 이제 털 달린 거 아까 더 많이 머금는다 했던 그 털 달린 거요. 부드러운 거 털 타월로 한 번씩만 검해주면 끝. 끝. 오히려 고체악스를 여러분들이 이걸로 먼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고체악스 바른 다음에 걷어낼 때 근데 뻑뻑한 느낌 들 거예요. 그냥 털 빠짐도 거기서 나오거든요. 납작한 타월로 걷어내준 다음에 잔여물들 걷어내주는 용도의 타월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타월 두 장이면은 가능하다. 근데 에르그래핀도 그렇고 아마 메탈 블레드도 그렇고 그 안에 타월 같이 동봉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얇은 거. 자 타월을 우리가 중형차 전체를 작업을 하는데 그 타월이 젖을까요 안 젖을까요? 젖죠. 젖죠. 네. 근데 여기서 작업하면서 옆면 가서 한번 또 뿌리신단 말이야. 젖어 있는데도 그러니까 과한 양들을 계속 요구하면서 뿌리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근데 무슨 느낌인지 난 충분히 이해합니다. 뭔가 뿌려야만 코팅 될 것 같은 그 느낌들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여기 도장면에 유성 코팅제가 살짝 묻어 있는데 여기 한번 더 뿌리고서 얇은 타월 같은 게 끌고 내려왔다. 끌릴까요 안 끌릴까요? 경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끌려 내려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조사에서 주는 그 타월들이 사실 좀 되게 아쉬워요. 서비스로 주는 개념에서 아주 좋긴 좋지만 유성 코팅제는 그냥 보다 타월의 질을 좀 높여서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타월이 생산 잘 되는데 차라리 그냥 왁스 가격을 1,000원 2,000원 더 올리더라도 타월을 좋은 거 주면은 작업이 더 쉬워지거든요. 이것 따라 결이 달라져요. 우리가 화장할 건데 사람 손으로 하는 거랑 도구 쓰는 거랑 진짜 좋은 도구, 비싼 도구랑 다 다르죠. 싼 거랑 중국산 이거 막 털 빠지는 도구랑 같겠냐고요. 얼굴에다 시공하는 화장이. 아 시공이래. 그러니까 같은 제품을 써도 좋게 느끼거나 안 좋게 느끼거나 갈릴 것 같아요. 요즘 감독님이 자꾸 그 파운데이션을 발라라 발라라 잔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내가 바르고 다니는데 확실히 그 도구에 대한 중요성도 화장에서도 마찬가지 자동차 도장면에서도 마찬가지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날씨 아까 습도 이야기했는데 너무 뜨거운 도장면에서 기름을 갖다 뿌린 다음에 닦으면 닦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인트를 뜨거운 바닥에다가 딱 굳으면은 또 빨리 굳겠죠? 그렇죠. 차가운 바닥에 굳으면 좀 천천히 그래도 굳지 않을까요? 그래서 작업 환경이 어떻게 좋을까요? 뜨거운 거, 차가운 거 그냥 그 중간 적정별로 적당한 그래서 겨울에다 실패한다. 여름에 하실 때라도 진짜 엔진열이며 뭐며 열 다 빼주고 좀 건조한 상태 좀 그래도 온도, 그러니까 열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평화를 시킬 때
차가운 데서 페인트가 더 안 굳는 데 있잖아요. 뜨거운 데서도 페인트 발랐을 때 햇빛 쫙 받고 있으면 잘 바를 거 아니에요. 얘네 경화는 어떻게 더 바를까요? 따뜻한 데가 더 햇빛 잘 받고 있는 데가 경화가 잘 됩니다. 아까 여기도 유리에 튀었잖아요 지금 이분. 네, 네. 여기 지금 튄 거 보여요? 이렇게 지금 유성분자가 튀었어요. 자, 내 자동차가 만약에 유리바이스 코팅이 안 돼 있다, 이거 그대로 유막으로 변합니다. 아... 유막은 뭐다? 기름이다. 기름이다. 이건 뭐다? 기름이다.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펴 바르면 뭐다? 유막을 펴 바르는 거다. 그래서 전면 같은 경우는 앞에 주행하기 시작하면 유막들은 번지기 시작해요. 진짜 전면을 해요 유리를. 그래서 유리바이스 코팅이 웬만하면 돼 있는 게 좋고 좋겠다만, 정 안 된다 싶으면 정말 손으로 가려가면서 풀어야 되더라고요. 얘를. 예를 들어서 메탈 블렛을 보여주면, 우리가 브라스 뿌릴 때 이 도장면 여기 딱 이 트렁크 같은 데 뿌리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뿌려요? 이렇게 촥촥촥 이렇게 뿌리잖아요. 보통 이렇게 뿌린다고요. 과장 없이 진짜 이렇게 뿌린다고요. 유리에 지금 튄 거 보이죠? 네. 이렇게 뿌리면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두 번 세 번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것들에 대해서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써야 돼, 뭐 이렇게 써야 돼, 뭐 손으로 가려야 돼. 그거 애매하신 분들은 타월에 뿌려라. 아. 분사하시고 그다음 닦아주시면 됩니다. 유리막 코팅 개발할 때 왜 30mm일까요? 그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 이상 필요가 없어요. 아. 걷어내는 양만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이제 걷어내기 시작할 건데. 유성 코팅제라에서 유리막 코팅제보다 뭐 엄청나게 내구성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양을 높여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정량이 필요하다는 거. 지금도 다 걷어내고 나면은 뭐 잔사 보이진 않잖아요. 네. 네. 깔끔하잖아요. 근데 여기 다 묻어있다니까요? 근데 이 타월 갖고 지금 여기만 한정돼서 작업을 한 것 뿐이지, 예를 들어서 이 녹색깔 한 타월 갖다가 이걸 전체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얼룩이 안 남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성 코팅제 내가 정말 작업할 자신이 없다면 타월이 여러 장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동차의 절반을 나눠가지고 최대한 타월을 이렇게 반대로 접으면서 또 이렇게 접어주고 사용해주고 접어주고 사용해주고 한 면에 한 번 분사하고서 한 면 전체를 닦는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자산할 일이 없어요. 한 면 닦았으니까 이제 반대면 닦고 또 이렇게 했으니까 또 뒤집어가지고 닦고 또 닦고 8면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타월이 얇으면 한쪽만 해도 뒤쪽까지 다 젖습니다. 일단은 강동기 타월 친다만 이게 이런 점이 좀 안 젖는다라는 게 좀 다들 그렇게 말씀은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조금씩 알아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이거 누가 이거 샀지? 저요. 야, 진짜 어떻게 맨날 이렇게 남길까? 이것도 기술이야. 우리 이렇게 틈새에서 나오는 물기들 있잖아요. 네. 이거랑 기름이랑 섞여서 여기다가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잘 발릴까요? 아니면은 따로따로 따로 막 따로따로 놀겠죠. 근데 그 아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거를 뿌리지. 아니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자 여기 한 번만 잡아주세요. 그 물들이 이렇게만 닦아도 이렇게 보여? 맞네. 이거랑 같이 유성이랑 섞어보자. 근데 이게 잘 섞이겠냐 이거야 물이랑 같이. 안 섞이지. 완전 건조 상태가 필요합니다. 이건 뭐 당연히 기본이지만은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유분기, 물기들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적정량, 이렇게. 얘가 차가 옆면이 기니까 타월로 납작하게 계속 펴 발라준다, 펴 발라준다,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바른다, 식용유 바른다, 라고 생각하고. 아. 이게 왜 어렵다고 하는지는 이해는 가요. 여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분명 본인의 차량 상태도 달랐을 것이고 환경도 달랐을 것이고 했기 때문에 달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야외든 실내든 어디든 사용 가능한 이런 카티바 같은 그냥 뿌리고 닦았을 때 한 방이 되는 이런 거를 한동안 오래 사용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식이 없다 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반 디테일러 분들은 다 잘하시더라고. 솔직히 뭐 제가 디테일링 포럼 카페 뭐 이런 거 보고 하면은 애초에 막 몇 년간 활동하시거나 뭐 정말 새차 환자분들 계시잖아요. 디테일링 포럼 카페에. 그런 분들은 이미 뭐 전처리부터 달라요. 그 초보자분들이 하는 그 불만적인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네. 안 나옵니다. 고수분들한테. 왜? 그분들은 아니까. 정말 이 환경이 필요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날짜에 맞춰서 하겠죠. 눈 내리는 날, 특히 저번쯤가 뭐 영하 16도 내려가는 날에 이거 바르면 될 수가 없지. 갖다 페인트를 뿌려도 16도에는 안 붙겠어요. 그때는 뭐 시멘트도 안 보여요, 건축해서. 그래서 얘네 둘 다 이제 겨울에 막 유행하기 시작하고 막 뜨기 시작하다 보니 겨울에 그런 욕들을 좀 더 많이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봄에 출시됐다. 이거 안 먹었을걸요? 따뜻하고 건조하고 적당히 바람도 불어주는 날에 있었으면은 그리고 햇빛도 잔잔하게 떠 있어가지고 얼룩 보기도 되게 쉬운 환경이었다 하면은 우리가 눈 내리고 겨울에 영하 16도는 16도 정도 내려가면 해가 없습니다. 일단 눈 내리는 날에는 그리고 엄청나게 습해요. 야외든 실내든 간에요. 메탈 블렛도 마찬가지, 에레그리핀도 마찬가지 경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유성 코팅제들이
자, 보세요. 어디로 보여드릴까? 제발. 이렇게 남기면 지문들이 남았어요. 특히 이런 거. 그대로? 제대로 남습니다. 봐봐, 여기 닦는 거 봐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 닦여요, 잘. 그죠? 그리고 여기 틴데, 지금 아까 이렇게 틴데, 여기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게, 이 상태예요, 도장면 지금. 곱게 그냥 펴발린 거지. 이 상태로 여기 찍으면. 남지. 당연히 남지, 이렇게 찍으면. 그러고서 이걸 없애려면. 잘 안 없어집니다. 이렇게 끌리기 시작을 하고요. 사람 손에도 기름 나옵니다. 우리 얼굴에도 기름 나오는데, 개기름.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고 난 뒤에 맨손 터치 같은 거, 슬립감 테스트 한다고 막 만지는 거, 이거는 유성구 징제에서 하시면 안 된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이거 제품 안 좋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 유리막 코팅제들이 그러면 언제 손을 터치할 수 있겠냐? 라고 하면 당연히 유리막 코팅제들이, 아니, 유성 코팅제들이 굳었을 때겠죠. 이 두 제조사 다 뭐 최소 3일 정도는 경화시켜야 된다. 그 전까지 물도 뿌리지 마라 하는 게, 애초에 이 기름들이 굳지 않았는데 걷다 대서 물을 쏘면 기름들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죠. 흔들리기 시작을 하겠지. 도장면에 잘 안착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유리막 코팅제 만약 100만 원짜리 바른다? 그럼 그 날짜 지킬래 안 지킬래? 근데 이건 왜 안 지키냐 이거지. 이상해. 그 비싼 거는 지켜놓고서 일주일 동안 야 이제 보면은 시간이 어떻게 되니까 비 안 맞고 눈 안 맞고 어디 햇빛에다가 쫙. 유리막 코팅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그 디테일링 샵에 열경화 있는 거 아닙니다. 따뜻하게 구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쉽게 생각해서 도장면들이 모공이 있어요. 따뜻하면 이렇게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코팅제들이 잘 도장면에 안착이 된다.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아시겠지만 해 잘 받고 있는 상황에서 3일이면 충분하다. 만약에 정말 해가 안 오고 계속 서늘하고 건조하다 하면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유리막 결정체 한번 보여드렸죠, 카티바에서도. 진짜 네. 찐 유리막들은 이렇게 진짜 유리막 층을 이루는데 이거 층을 이루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유리막 코팅제랑 얘랑 엄청 흡사하죠. 그리고 LM 그래핀도 마찬가지, 우리 메탈 블렛도 마찬가지. 이 녀석을 발랐어요. 그러면 6개월에서 1년을 간대요. 진짜 그렇게 갈까요?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는 가겠죠. 근데 자동차를 주행을 하고 비도 맞고 뭐 세동도 맞고 뭐 앞에서 뭐 자동차 앞에서 뭐도 튈 것이고 뭐 주행하다 보면은 코팅제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겠죠. 당연히 보호막 역할만 해주는 애니까. 발라놓고 내 집 박물관 안에 지켜놓고 유리막 유리 쫙 쳐놓고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볼 그 정도가 아니라면 1년 절대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비싼 유리막 코팅제도 그렇게 못 가요. 관리 없이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탈블렛도 엘그래핀도 자 유성 기반이기 때문에 슬립감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기름 발랐다 했죠? 당연히 먼지들이 물로 발랐을 때 잘 달라붙을까요? 기름을 바른 채로 먼지들이 잘 달라붙을까요? 오늘이 미세먼지 많은 날이잖아요. 기름 성분들이 정전기 발생을 더 일으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달라요. 성분이 애초에 달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 유성 기반에다가 슬립감이 좋다 보니까 기본 먼지들을 좀 잘 날릴지언정 일반 무락스보다는 조금 더 먼지들이 잘 달라붙는 걸 볼 수가 있다. 환경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레이어링을 뭘로 해야 되냐? 그냥 정전기 발생 방지 기능은 왁스. 네. 근데 막 모든 왁스 코팅제들은 그게 들어가 있어요, 조금씩. 근데 유독 그 우리 뭐 광부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가벼운 거.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작업성이 어려우니까 무거운 거라고 할게요. 지속력들이 센 것들. 근데 지속력 좀 짧은 거 한 2주에서 한 달, 한 달, 한 달 반짜리 짧은 것들이잖아요. 가볍게 큐디류들. 뿌렸을 때 슬립감 생기고 와 보들보들해지고 뭐 충분하게 이제 정전기 효과 방지도 딱 돼 있고 먼지 앉아 있을 때 주행만도 쭉 날아가주는 그런 코팅제들을 발랐을 때 조합이 가장 좋습니다. 슬립감도 살릴 수가 있고요. 결론은 유리막을 바르든 유성 코팅제를 바르든 그 뒤에 관리는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2주든 한 달이든 한 번씩 세차하시면서 무락스든 고치악스든 발라주는 작업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코팅제들은 베이스예요, 베이스. 도장면이랑 제일 먼저 안착돼야 되는 것. 예를 들어서 고치악스를 먼저 바르고서 유성을 바르면 또 섞이겠죠.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근데 유성을 먼저 바르고 고치악스를 바르면 왜 단단한 층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고치악스를 그 위에다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레이어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면 유성 코팅제도 지속력을 더 오래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을 봐주는 게 이유고요. 아직까지 그냥 뿌리고 닦았을 때 끝! 이걸 원하고 뿌리고 닦았을 때 6개월에서 1년 에서 대부분 실패를 하죠. 그치. 그래서 유리막 코팅제도 베이스, 유성 코팅제도 베이스. 베이스 코팅제가 먼저 있고 그 다음 뭐 고치악스가 됐든 아니면 뭐 웨닥스 다음 이제 뭐 카티바 광부스터를 이런 식으로 발라주든 우리 카티바 라인업이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유리막 코팅제와 베이스가 따로 있고 카티바가 그 밑에 관리제들이 두 가지로 나눠졌죠. 성향이 다른. 하나는 광이 어떻고 하나는 어떻고 밑에 맨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걸 다 잡지 못해주는 애가 한 번에
잡아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세차 시장은 우리나라가 발전이 거기까지는 안 돼서 서로 섞어줘야만 그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강력하고 오래가는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와 결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 그 오늘 광도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은 실내 작업했지만 사실 두 코팅제가 오늘은 저희가 작업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LED 밑에서 했다마는 사실 야외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잔사가 잘 보입니다. 체킹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잔사 체크가. 그래서 실내에서 이 좋은 환경에서 새알람처럼 똑같이 따라해 보신 분들은 곧바로 이 문을 열고 차를 살짝 빼서 자연광에서도 꼭 확인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연광으로 확인해서 잔사가 남았다 하면 뭘로 닦아라? 털타월로 고든해 주시면은 그날 발견한 거는 바로바로 없앨 수가 있을 거예요. 스포츠카들은 작업해 놓고서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내비두신 다음에 출발하시는 게 맞습니다. 바르자마자 바로 시동 걸고 쏘기 시작하면 유성 코팅제들이 이제 번지기 시작하면서 녹아내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 펴발랐던 곳도 안에서 엔진열로 물론 이제 경화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자마자 바로 출발하지 마셔라. 최소 30분 정도는 햇빛을 받고 있든 뭐 열을 천천히 받고 있든 하는 그런 조건에서 이제 출발하시면은 본넷에서도 얼룩 생길 일이 없다. 뭐 스웨이드 작업이니 뭐네 뭐 이렇게 추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것도 맞는 방법이지만은 원래 이렇게 쓰려고 산 유성 제품이지 천천히만 잘하시면은 그렇게까지 무리해가면서 뭐 타월 서너 장에 무슨 스웨이드에 막 그럴 바에 유리막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쉽고요. 카트 받고 진짜 쉽습니다. 혹시나 제가 여기서 더 빠진 내용이 있다면은 뭐 댓글이나 뭐 이런 데로 또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리막 코팅제, 유성 코팅제 정말 많이 발라본 뭐 디테일링샵 사장입니다. 아니면 난 진짜 디테일러다 아시는 노하우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유성 코팅제가 대한민국의 1등이 되지 않을까요? 이 문화가 잘 자리하면서 그런 점들을 좀 전달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싸우지 맙시다. 우리 되게 좋은 문화를 같이 만들어 갑시다. 자, 안녕.